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되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집은 전체 매매 금액이 9억 3천에 나와있는 아주 저렴한 매물입니다. 오늘 건물 우선 지도로 설명드리자면 오늘 건물은 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 대명로에서 90m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안지랑역까지는 400m, 현충로역까지는 350m 거리로 두 역 모두 도보 4분이면 충분한 곳에 오늘 건물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지랑역은 향후 대구 4호선 순환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할 곳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오늘 건물은 트리플 역세권이 될 물건입니다. 또 오늘 건물은 대구 종상향이 발표된 곳이라 향후 지가 상승의 호재도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가구 구성은 1층에는 주차 8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2층과 3층은 각각 투룸 2가구와 3룸 1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4층에는 주인세대 1가구와 원룸 1가구로 전체 8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현재 융자가 없는데 융자는 약 4억 6천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고요. 융자를 받으려면 한호실을 용도 변경을 해야 하므로 그 부분은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한호실을 근린산업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게 된다면 어느 건물 주차가 한 대 남기 때문에 1층에도 근린산업 시설이 하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층 상가 증축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우측 상단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쯤에서 오늘 건물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이 있는 곳으로 지금 현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 바로 옆에 보시면은 선거 사무실이 오늘 오픈을 해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소음이 있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왼쪽으로 약 350m 가시면은 안지랑역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약 400m 들어가시면 현충로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대명로에서 약 90m 이 골목길을 따라 90m 가시면은 오늘 건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현재 진입하는 도로는 8m 통과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왼쪽으로 가시면은 앞산 카페 거리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도로에서 잠시 비춰드렸는데 안지랑역 쪽 앞에는 또 안지랑 곱창골목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젊은 층의 인구가 가장 많이 사는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약 40발자국 정도 걸어왔는데요. 걸어오시게 되면은 바로 첫 번째 상거리가 있고요. 상거리에서 또 약 40발자국 걸어가시면 보시는 것처럼 빌라 두 동 바로 뒤에 다가구 건물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저 건물이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건물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도로는 서 8m 통과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바로 또 여기에서 약 90m 정도 가시면은 바로 앞에 차가 이제 지나다니는 도로가 보이실 거예요. 저 도로가 앞산 카페 거리하고 인접해 있는 도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물 앞으로 지금 도착을 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내 집 앞에 서 8m 통과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전면은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지상 4층 건물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1층에는 주차 8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 편으로 주차 4대, 그리고 가운데 2대, 그리고 우측으로 2대, 전체 8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오늘 건물은 보시는 것처럼 오래된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관리 상태가 굉장히 양호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차장 바닥 쪽에도 보시는 것처럼 칠을 새로 해서 주차장도 굉장히 깨끗하게 지금 현재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 오래된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뒤에 보시면은 주차 스토프까지 마련이 되어 있고 뒤쪽에도 주인분이 하단 쪽에 조경을 굉장히 깔끔하게 잘 갖고 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측면 쪽에 보시면은 측면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타일로 굉장히 깔끔하게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창호들마다 보시는 것처럼 옆에 건물하고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차면 시설이 이렇게 완벽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차장 창고 쪽에 보시면은 창고 쪽에 또 칠을 새로 해서 관리 상태가 정말 깨끗하게 잘 되고 있는 거 영상으로 잘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창고 밑으로 보시면 또 에어컨 실외기들이 이렇게 가지런하게 창고 쪽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현관문이 중간에 있고요.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서 복도 내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현관 공간도 굉장히 넓게 구성이 잘 되어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바로 정면에 계단실이 있고요. 계단실 밑으로 보시면은 뒤쪽으로 청소 도구함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현관이 넓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세입자분들 자전거라든지 유모차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하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2007년도 사용생이 난 건물인데 보시는 것처럼 타일 3패라든지 청소 방패가 굉장히 양호하고요. 들어오는 입구에도 보시는 것처럼 바닥 타일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자, 2층에 올라왔고요. 자, 2층에 보시면은 타일 색깔과 문 색깔이 거의 비슷합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거 영상으로 확인 가능하고요. 자, 2층에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2룸 2가구와 3룸 1가구 전체 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2007년 정도 되는 건물을 제가 영상을 촬영하다 보면 관리 상태가 안 되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건물은 주인분 굉장히 꼼꼼한 분으로 관리가 정말 잘 되고 있다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다 3층입니다. 3층에도 마찬가지로 2룸 2가구와 3룸 1가구 전체 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4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보신 것처럼 동쪽으로, 복도 쪽에 동쪽으로 큰 창호가 빠져있기 때문에 복도 내부도 굉장히 환하게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 영상으로 직접 확인 가능하고요. 자, 4층입니다. 4층에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301호 주인세대와 302호 원룸 전체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마지막 옥상 올라와서 매매 상승 얘기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상 나가는 문 바로 앞에 보시면은 굉장히 큰 창고를 또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이 공간에 필요한 짐 보관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옥상 문이 잠겨져 있네요. 옥상 문이 잠겨져 있는 관계로 오늘 건물 매매 상승 내역은 1층에 다시 내려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원룸 1가구, 2룸 4가구, 3룸 2가구, 주인세대 1가구로 전체 8가구로 구성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15제곱미터, 9단위로 65평, 건물 연면적 384.5제곱미터, 9단위로 116.3평, 사용승인 2007년 1월 25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9억 3천, 융자 현재 없습니다. 보증금 6,400에, 인수금액 주인세대 거주시 8억 6천 600, 월수익 280만원에 순수익 그대로 280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앞서 4억 6천 정도 제가 융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융자가 4억 6천 나오게 된다면 오늘 건물 인수금액은 주인세대 거주하고 4억 6백에 월수입 280만원에 은행이자 173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주인세대 거주하면서 108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융자가 4억 6천 나오기 때문에 인수금액은 4억대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매매금 금액 절충을 조금 한다면 인수금액은 3억 후반대로 또 떨어질 가능성이 많은 건물입니다. 자, 오늘은 안진항역과 현충로역 더블 역세권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다가구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